네, 상승주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부평 지점의 선현창 주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승 특징주 삼양사 살펴보도록 하죠. 10만 원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번 추가 상승할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양사는 식품과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식품 쪽에서는 곡물 가격 하락에 의한 견조한 이익, 그리고 2년에 걸친 지주회사 전환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 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아세시스와의 합병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삼양밀맥스의 흡수합병을 공시를 하면서요. 삼양밀맥스가 3년간 3% 내지 4%의 안정적인 영업마진을 시현해온 알짜 업체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 삼양밀맥스의 실적이 합산되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4년 11월 용기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삼양패키징을 설립을 하였는데요. 이 삼양패키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페트병 시장의 점유율 1위인 아셉시스와의 합병이 될 것입니다. 연내 이 합병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페트병 분야의 1위인 아셉시스와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게 되면서요.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사업 분야인 식품 분유 부분에서 원재료 하락 효과를 얻으면서 삼양밀맥스의 가세로 올해로부터 매출이 합산되는 점, 그리고 연내 아셉시스의 효과로 인한 신성장 동력이 마련으로 인한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합병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이 삼양사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는데, 그 종목만큼 또 고수익 누릴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저는 신진SM이라는 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SinGen SM은 기계산업 내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준 플레이트 제조업체인데요. 고객사가 대부분 대기업 2차 벤더로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생산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신진에스코인데 4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초대형 후판 슬라브 절단 기계는 대형 철강사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고요. 높은 판가로 인해서 높은 수주가 진행 중입니다. 기계 장비 수주는 밀링이나 가공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유실 최소화, 그리고 기존 탄소 절단 방식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진SM은 다만 대주주 지분이 53%로서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부터 기계 매출, 그리고 대형 플레이트의 신규 매출 반영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전망으로요.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매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예, 목표가 2,700원 잡고요.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합작법인인 신진 에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신진 SM에 대한 주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3,500원입니다. 네, 선현창 주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알찬 소식 들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